뭐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지 부동산 그 이제 중개사로도 일을 하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수업도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예. 이렇게 뭐 굉장히 현장과 어떻게 보면 이론을 아니 실무를 다 네. 하시는 이론을 다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좋으신 질문 같아요. 네. 진짜로 이거는 뭐 저뿐 아니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리만 가볍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의 방법만 얘기를 드리면 아시는 방법 플러스 뭐 한두 가지만 좀 색다를 수도 있는데, 당연히 글 보는 건데 대표적인 게 책이죠. 그래서 이게 초보가 됐든 고수가 됐든 일단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체계적으로. 그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글을 읽는 거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제 책, 뭐 신문, 잡지, 그리고 잡지 같은 거는 이제 돈 주고 좀 보기가 그러면 도서관 가서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신문은 이제 저도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봐왔는데 지금도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이제 종이 신문 보는 거하고 인터넷에서 화면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책, 잡지, 뭐 신문 요 정도 하고, 요즘은 또 글도 결국에는 이제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보가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아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몇몇 분들 칼럼 같은 것도 보고 블로그 들어가 보면, 반드시 늘 그렇지만 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글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100%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제 일종 그게 공부죠. 그래서 남의 의견 플러스 내 의견, 이게 이제 책을 보는 것부터 해서 전체적인 이제 글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동영상 보는 거죠. 근데 요즘은 동영상이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자본가님 같이 이런 이제 동영상이 잘돼 있는 동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웬만한 거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학습이 되는 이런 거가 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찾아보고, 청약도 마찬가지로요. 요즘은 뭐 구독자나 이런 걸 늘리려고 굉장히 잘 해놓거든요. 이 영상 퀄리티도 좋고. 그래서 동영상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강의예요. 강의. 강의인데, 물론 이 동영상 강의도 강의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프라인 직접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참여하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 백종원 요리할 때 그냥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 거하고, 백종원 씨라고 해야죠. 백종원 씨가 직접 만든 요리를 먹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다르죠. 거죠. 그래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제가 오늘 우리 저기 작가님도 만났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하고 동영상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강, 유료 강의,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직접 그 강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뭐 전화번호도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 어려울 때는 물어보기도 하고, 전화가 잘안 되면 문자라도 하면은 답이 와요. 저도 그렇게 해서 투자 성공한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강의를 저는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초가 결국엔 책하고 이제 동영상 이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혼자 하면 조금 잘안 돼요. 그리고 한계가 있는 거라서, 이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좀 스터디 비슷한 거, 그런 거 하면 아주 효과가 좋죠. 그러면 뭐 공동 투자해도 되고요. 나는 공동 투자가 성격이 안 맞다고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는 이제 같이 하는. 그래서 정보 교환도 하고 할때그 스터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하는 거. 그렇게 한네 가지 정도 이렇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투자에서 이제 성과를 많이 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에이, 저 사람은 공인중개사니까 부동산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서 많이 유리한가요? 이제 유리한 면도 있겠죠. 유리한 면도 있는데, 생각만큼 이제 그것도 약간의 오해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변호사, 뭐 세무사라고 해서 그 지식 수준이나 어떤 그뭐 투자 수준이나 이런 게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야, 우리가 맨날 부동산을 접하니까 저 사람들은 되게 부동산 투자 쪽에서 아주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리하긴 하죠. 당연히 유리하긴 한데, 우리 공인중개사들, 특히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용어가, 그 지역은 아주 정확하게 좀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약점이 뭐냐면 까딱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자기 동네는 잘 아는데 다른 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쵸, 그쵸, 없죠. 그쵸, 내가 이 동네 업무가 바쁜데 다른 그쵸, 데는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의 약점은 전체적인 흐름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내 지역은 잘 아는데. 근데 또 내 지역을 잘 아는 약점이 또 어떤 약점이냐면, 가격을 굉장히 좀 그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5억짜리가 6억이 됐어. 그러면. 네. 아, 무슨 6억이야, 저거. 아, 예. 아, 어제까지 뭐 5억짜리가 무슨 6억이야. 내가 보기에는 5억 2천이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은 6억이었을 때 사면 되는데, 네. 10억 올라가면 그때서 눈치채는 거죠. 아, 저게 내가 너무 이 물건을 저평가했구나. 네. 근데 그게 굉장한 약점이에요, 사실상. 하다 보면. 그래서, 부동산 경험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욕하는 땅, 네. 원주민들이 욕하는 뭐 물건은 오히려 그거를 무조건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몇 분 계시는데, 네. 제주도 토박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옛날에 그거 평당 10,000원 하던 게 요즘 10만 원, 10만 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네. 그 곧 100만 원 돼요. 100만 원 이 사람들은 쓰러지는데 곧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0만 원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욕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런데 그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다 말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이 이 공인중개사들은 그 지역은 굉장히 잘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실제로 내가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죠. 내가 사야 되는데 중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막 오른다고 하는데 자기가 사면 되잖아. 그쵸. 물론 이제 자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자 약점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그 물건만 아니까 다른 지역은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성격이. 그쵸. 뭐 이거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상가만 취급했다 그러면 아파트는 모르고 아파트만 취급했다 그러면 상가나 뭐 저도 토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토지는 굉장히 또 법이 어렵고 하니까 토지는 모르니까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만 알고 좀 전체적으로 알기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또 경험이 뭐 여러 가지를 해본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인별로 좀 차가 있고 물론 이제 플러스는 있죠. 장점은 있지만 그게 반드시 또 투자할 때는 그게 장점은 아니다. 예.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예. 아, 나는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어서 예. 공인중개사를 하겠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이거 공인중개사라는 게 일단은 뭐 그 전체적인 거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네. 법률적인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그 공부거든요. 공인중개사라는 게.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도 오래 하시다 보면 네. 경매 공부를 좀 대부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법률적으로 기업 공인중개사의 공부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부터 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압류, 가압류 이렇게 용어만 알아. 그 뜻을. 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세입자가 경매가 넘어갔을 때 얼마를 받으세요. 이거는 경매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기초 지식이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이제 뭐 경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공부를 추가로 얹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공부가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기초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 내가 개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네. 투자하고는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일이 본업이 지금 본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의사가 자기 본업을 해야지 그렇죠. 어디 막 투자하러 다닐 네. 수는 없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자기가 공부는 할지언정 그러면 투자에는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와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네. 작가님은 그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뭐 많이 번 건 아니죠. 그 주변에 이제 가까운 공인중개사 분들도 예, 예. 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 성공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데요. 그게 뭐 많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성격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좀 되는 저같이 이제 좀 네. 운이 많이 따른 거고 저 같은 경우에 근데 네. 또 운이 나빠서 예를 들면 샀는데 좀 잘못되는 경우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도 있고 타이밍도 많이 놓쳤을 수도 있고. 지금 일반인들도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2, 3년 사이에 집을 산 사람 부자 됐잖아요. 그쵸, 어찌 보면. 근데 네. 못 샀어. 근데 그 차이가 사실 없잖아요. 네. 내가 그때 기르지 못한 거. 네, 아, 내가 그냥 전세 아이 이번에는 전세 가고 다음에 네. 살려고 했는데 네. 2년이 지나 버려서 뭐 너무 올라 버리니까 네. 못 사는 경우 이런 거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도 보면 실제로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뭐 수백억 자산가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경우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만 해서는 뭐 큰돈 벌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좀 그 좀 부자가 많고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냥 업무만 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 그 자기 생활하는 생활비를 벌고 네. 좀 남는 거 아니면 적자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냐 그냥 생활만 한 거냐 아니면 투자까지 병행한 거냐. 그러니까 투자 병행한 거가 이제 큰 차이죠.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거죠. 어디나 네, 어떤 그룹에 가나 그런 거니까. 예. 그 이번 책 제목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예. 돈이 되는 부동산, 돈 되는 부동산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차이죠 이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예. 돈이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돈이 되는 것부터 얘기를 드리면 예. 돈이 되는 부동산, 그래서 줄이면 제가 이제 부돈산이라고 그랬는데 부돈산. 예.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하면 성공하는 거죠. 사두면 뭐 사면 성공하는 거. 그리고 돈이 된다 그러면 네. 사는데 뭐 이거 돈도 안 되고 별 본일 없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돈이 되는 부동산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감으로 느끼시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 뭐 사서 완전히 예물단지 된 거는 정말 돌 된 거죠, 한마디로. 그쵸.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이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데 이게 옥이냐 돌이냐 그러면 결국 이게 전문가가 된다는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이제 그 공부하는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전문가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내가 이제 어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사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전문가의 얘기가 그다지 도움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막 수억 개의 집이 있어도 그거 하나 내가 사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단지라도 뭐 차이가 있잖아요. 향, 동, 층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운적인 요소도 상당히 작용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불강력이잖아요. 네. 집값이 누가 오를 줄 알았나요? 집값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나요? 이런 식으로 이 불강력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운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사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투자도 내가 살 때 이거는 실력이 좌우해요. 그러니까 살 때 이미 판가름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제가 예로 들면 10억짜리를 보고 10억에 사면 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내가 경매로 산다 아니면 급매로 산다 아니면은 어쨌든 협상을 잘해서 깎아서 뭐 한 8억에 산다 이렇게 되면 아 이거는 내가 2억을 이득을 보고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몸으로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오르기를 바라는데 전문가는 출발이 다르잖아요. 일단 그쵸. 2억은 이득을 보고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위험부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보다는 더 안 떨어지고 네.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네. 완충을 하면서 오르면 아주 큰 이득을 보고 이런 거지 줄 거 다 주고 이렇게 되면은 내용이 다르죠. 근데 그게 이제 공부의 차이인데 이게 부돌산이냐 부돈산이냐는 결국엔 실력의 차이인 거죠. 근데 네. 그게 이미 사면서부터 판가름이 나고 네. 플러스 알파 운에 대한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가 어디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운이 전문가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아서 시장이 좋았다. 최근에 작년 같이 몇 년 사이에 그러면은 정말 대박이 나는 거고 전문가는 그럭저럭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쪽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박 정도는 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할 때 이미 출발이 되는 거죠. 예. 부동산을 이제 책에 보니까 돌로 보는 사람들이 예, 있다. 예,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성격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대부분 보면은 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돌산이다 그러면 네. 돌로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네. 안 좋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특색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 입에는 이런 말이 붙어요.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는 정말 나라 망하는 망국병이다. 네. 이런 얘기는 사실상 거의 다 해요.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대부분 약간 선생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고 네. 법 위반 안 하고 선생님이나 교수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전형적인 거죠. 은행원 스타일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 중개하다 보면 그런 네. 스타일을 얘기 많이 해요. 그쵸. 저분은 선생님 스타일이다. 선생님 스타일이다 이 말은 결정을 하는데 아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거죠, 좋게.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본다. 네. 근데 돌다리를 너무 두드려서 돌다리가 깨져, 정말.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이 안 나오는데 이분들이 전형적인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갈 때 보면은 이미 부동산 가격은 다 올라 있는 거죠. 왜? 안전해야 되니까. 그럼 안전한 것만큼 가격에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나. 위험해 보이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뛰어드느냐, 아니면 발로 빠져서 안전할 때 들어가느냐. 그럼 이미 이제 그 가격이 반영이 된 거죠. 그만큼 내가 리스크를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보면은 부동산을 안 좋게 보는 분은 되게 또 한정돼 있어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민감한 거죠. 우리 뉴스에 보면 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부동산이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이분들 생각은 오로지 주택에 거의 박혀 있어요. 좀 넓혀봐야 뭐 땅이나 상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아 듣는 둥, 아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하는 거지. 이분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내가 살고 있는 뭐 빌라, 주택 가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특히 작년, 재작년 몇 년 사이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그 타겟은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떠넘겨야 되니까. 아무튼 이분들이 이제 핑계를 일부러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원망, 세계 경제 원망. 그러니까 뭐 사실상 관련이 없어 자기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잘 보세요. 제가 이건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외면하는 거죠. 외면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아, 부동산은 나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그리고 뭐 아이 그 투기꾼들이나 하고 그 투자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는 관련이 없다. 실제로는 자기는 관련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부동산에 살고 집을 있어요. 살아야죠. 그리고 사실상 엄청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거야. 겉으로는 의견을 하지만 그치.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또 올랐어. 이러면 그쵸. 아이고 타이밍 놓쳤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반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소극적인 성격과 꼼꼼한 성격이 많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보면 왜? 아까 같이 안전해야 내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거나 남들이 이렇게 욕하는 거는 내가 굳이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범생 기질이죠. 뭐 좋은 편으로 하면은.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특색이 대출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10억이 다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지르는 사람들은 3억만 있어도 지른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렇죠. 뭐 전세 안고 그래 갭 투자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네. 나오는데 이런 거를 굉장히 무서워해. 그러니까 특히 대출을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대출을 앞서가는 게 결국에는 가격이 오름세인데 불안한 거니까 결국에는 그 성격 소극적인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내가 뭘 시도를 안 해본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아예 안 해보거나, 아예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안 된 거야. 뭐 누구 말 듣거나 내가 이제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다시는 이제 안 가는 거죠. 대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대다수가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이런 분들에게 작가님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